저는 뭐 이따가 그 시정 연설에서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여장님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어차피 여야가 다 정부도 함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민생을 저희가 어떻든 좀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신속하게 조치해 드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도 또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예산안에 관련된 국정 방향과 또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오늘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테고 앞으로 예산 국회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언제든 요청하시는 자료와 설명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